공기 좋다. 아, 역시 제주도야. 더운 것 같은데. 맞네. 뭐야? 어? 가자, 가자, 가자. 왜 사람을 기다리니? 이른 아침에 보니까 아니 패턴 오랜만이, 느낌. 오랜만이야. 아니 패턴 느낌. 오빠 오랜만이야? 아, 또 아유 성수 씨. 아, 나 오랜만에 보니까 또 반갑네. 그러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효리입니다. 이상순입니다. 오빠, 이건 뭐야? 아,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던 거야. 내가 그렇지 않아, 내가 너. 이거 약간 지금 어색한데? 약간 내가 지금 요거 보면, 아, 이거, 이거 하지 말까 할까 하다가. 약간 오버한 거 같은데, 그거? 괜찮아? 출발하자. 렛츠 고! 아, 저기, 상우 씨. 네. 아, 어떻게 지냈어요? 아, 뭐 그냥 지내요. 그때 우리 집 와봤잖아. 그 느낌 너. 그대로 살고 있어. 아, 그래? 그래서 좀 힘든 것 같아. 뭐가? 오늘 컨셉이 네가 뭔지 몰라서. 컨셉? 그러니까 오늘은 컨셉 없어. 오늘은 없어? 그냥 나야. 아니, 또 네가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인가? 아니면 화는 안 났는데 지금 몸 상태가 조금 예민한 상태야. 알았어. 조심할게. 조심해. 여러 가지로. 한 달에 한 번 그날이거든? 아, 그러면은 잠깐만. 투머치 인포메이션이었어? 아주 깜짝. 아니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 아,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나한테 할 얘기 있으면 다이렉트로 하지 말고 오빠한테 통해서 얘기하면 좀 쉬워져. 아, 수월해져. 그래. 아니 근데 에어컨을 켜니까 아니면 좀 약간 이렇게 좀 바람을 이렇게 불게 해줘. 일단은 바람으로 갈게. 아, 그래? 아, 그러면 저기 이거 바람을 하는 건 괜찮은데. 나한테 얘기할 상수 앞에서 물어보면 돼. 내 친구들도 나한테 전화 안 하고 상수 오빠한테 전화해서 일단 효리는 제주도 놀러 가도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네가 연락이 잘 안 돼. 안 되지.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연락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네 전화번호를 아는데도 전화를 할 수 없다라는 게 무슨 홍길동도 아니고 약간 상황은 다르지만 그냥 일적으로 정말 굉장히 잘 맞고 일 이외에는 연락해 본 적 없어요. 오로지 그냥 일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죠. 재방송 같은 거에 저 때 재석 오빠가 잘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만 했는데 특별히 뭐 인상 깊었던 얘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저한테 전화해요. PD들도 아, 그래서 나도 저한테 전화하고. 오늘은 제가 내가 이제 상순 씨 전화번호를 알래 알아갈게요. 안 지는 효리가 더 오래됐지만 마음은 더 편해서 마음 상순 씨가 더 편. 다들 그러더라. 나한테 솔직히, 문제가 있나 오빠?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게. 아, 그래. 너는 그대로 있어. 주변이 분주해 주는 것 뿐이야. 그냥 너는 가만히 있어. 그래서 이 프로가 삶의 체험 현장 옛날에 그 프로랑 다른 점이 뭐야? 삶의 체험이 아니야 체험 삶이야. 체험 삶의 현장. 그 프로랑 다른 점이 뭔지에 대해서 MC로서 얘기를 좀 해봐. 아, 그 다른 게 있지. 어떤? 왜냐면 이건 좀 토크가 좀 가미가 되는 거지. 그때도 토크를 많이 했어. 어? 그때도 토크를 많이 좀 했다고. 아, 이거는 지금 약간 그 좀 그 생각해보니까 다른 게 없네. 그렇지. 마지막에 돈 주면. 아, 근데 이제 그거는 기부를 했지. 이거는 그게 아니야. 기부가 아니야? 그건 각자 알아서 하는 거야. 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도 되는 거야? 각자 하고 싶은 거. 왜냐면 내가 땀 흘려서 진짜 번 돈이니까. 요즘은 또 달라졌구나. 아, 요즘은 달라졌지.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은 일하면서 토크하는 프로그램이야. 토크를 그렇게 하고 또 떠드는 게 좋아? 어? 아, 나는 천성이야. 아, 나의 천성이야 이게. 고기다 오빠. 자기가 좋아하는 걸 일로. 그런 거 같아. 사장님도 말씀이 좀 많으시더라고. 그러면 가위가 먼저예요? 아니 낫이 먼저. 낫이 먼저. 낫 다음. 네. 그다음 과일. 가위. 이런 걸 이렇게 뜯으면 되는 건가? 아, 조심해야 돼 이게. 야, 이게 녹차나무가 이렇게 큰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큰 건 처음 봤네. 6년만 놔둬도 이렇게 변하는 거구나. 자연은 대단해. 이 위에 오빠 담쟁이가 녹차에 비해서 더 컸다. 아무거나 다 잘라도 되나?
아무거나 아니고 서로 겹쳐진 거 오빠. 저 뒤에 봐봐. 쟤네 겹쳐졌잖아. 이런? 응. 이런 거? 아니 쟤네 두 개. 성욱 씨. 어? 그거 바로 이런 앞에 이런 위를 봐봐. 서로 겹쳐진 게 있어. 이런 거 잘라, 이런 거 잘라야지. 이 잎들이 이렇게. 어, 잎들이 이렇게. 서로 만난 거. 알겠어요. 뭐. 야, 이건 거의 밀림이야, 밀림. 아, 성욱 씨. 미안해요. 나 이런 건지 몰랐어요. 아이 뭐. 아이고. 아, 야, 근데 이게 허리가 너무 아프다, 이거. 그죠? 벌써 허리가 아파. 지금 시작한 지 10분도 안 된 것 같은데. 형 운동 안 하세요? 아니, 운동을 해도 이게 안 하던 일이고 내가 허리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야, 이게 또 이걸로 잘 안 돼, 이거. 아우, 이게 잔뿌리가. 아, 정말. 와, 이거 장난 아니네, 진짜 이거. 와, 이거. 이게 또 곳곳에 돌이 있고 막 이래가지고, 아, 야, 이게 또 가시덤불 이런 게 막 엉켜있네, 이거. 야, 이건 거의 밀림이야, 밀림. 스릴러의 그 주인공이 숨어 있는 데가 이런 데야. 원래 여기서 그 남녀 정사 이루어지고 그런 데가 이런 데야. 옛날 영화, 야한 영화 못 봤어? 아니 보긴 왜? 했는데. 야 이거 너무. 야 잠깐 했는데 너무 힘든데. 일이 다 그렇지 뭐. 쉬운 일이 있나? 일하는 게 힐링되는 느낌이 저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하면서 해소하는 것도 많고 이렇게 빠져서 다른 거를 많이 잊어버리고 완전히 몰입하는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와 이거 왜 이렇게 길어? 왜 괜찮은데? 아 좋아. 너 되게 얄미워졌다. 이 정도 같고 이 정도 일은 하는 거지. 아. 근데 지금 너무 느려. 어? 지금 느려요. 야 이거 힘들어. 이게 약간 뭐 했다고. 1분에 1m는 가야 돼. 아유 해가 안 들어와. 그래 좋네 시원하고. 야 이거 허리를 못 피네. 피니까? 빨리 해. 아. 떠들지 말고. 와 이게 장난. 와 허리 아파. 벌써 허리가 아프다고? 서서 입만 나불나불 대다가 어? 허리 숙여서 일하려니까 힘들지. 어? 야. 입으로만 그냥 어? 일을 입으로만 그냥 어? 이효리 저. 아니 근데 이런 거 촬영인 한답시고 해놓고 민폐 끼치면 난 그 진짜 싫어. 아 그러니까 민폐 끼치면 안 돼.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라고. 그러니까 나불나불 대지 좀 말라고. 야 나의 화려한 언변을 나불나불 대다니. 아우 앞서가면서 쪽쪽쪽 잘라. 빨리 가라고. 야, 나 지금 순간. 뒤에 차 막히 빵빵. 야, 너 진짜 옛날 방식이야. 운전 어떻게 하는 거야? 빨리 가라고. 누구나 유재석 하면 어려워하고 U 라인으로 가고 싶어하고 재석 형, 재석 오빠 이러는데 근데 뭐 저는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요. 오빠 뒤로 좀 나와봐 재석 오빠. 내가 치고 나갈게 테니까. 오, 뭐 이까지 거. 와 땀이 진짜 진땀이 난다. 와 뭐가 많네. 효리야 좀 앞으로 쭉쭉 나가줄래? 아니 내가 딱 시작한 부분부터 뭐가 많아졌어. 효리야 네가 한 다음부터 지금 길이 많이 막히거든. 와 땀이 진짜 진땀이 난다. 와 덥다 오늘도. 야 근데 이렇게 일하면은 밥이 맛 없을 수가 없겠다. 그죠. 그래, 그러니까 막 불면증 있다 그러고 어. 그런 사람들 제주도 와갖고 며칠 뭐 일하잖아? 어. 아직 9시만 되면 골아떨어져. 아 진짜 그럴 거야. 어. 나도 내가 운동을 하는 이유가 건강을 위해서도 하지만 밥도 잘 먹고 어. 잠 잘 자려고 하거든. 맞아. 아 근데 오랜만에 상순 씨랑 너 보니까 진짜 좋다 야. 효리야 나와 내가 할게. 어? 나와. 그래. 아니 안 하네? 어 너무 힘들어. 아. 땀이 너무 많이 난다. 아, 그래. 아.
아우 아파. 아우 이 가시 나봐. 아우 이 가시. 아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오, 옛날, 이걸 보여드려야 될 거 아니야. 옛날 스타일. 시청자 여러분께 가시를. 어우 시끄럽지. 어, 원래 이러시오. 아우 나 지금 진짜. 야 그냥 일만 하고 가자. 일만 하고 가. 아 정말 일로 만난 사이니까 일만 하고 가자고. 질척거리지 마. 어 질척거리지 마. 나 그거 제일 싫어하니까. 근황 물어보고 이러지 말라고. 그래 안 물어봐. 솔직히 궁금하지도 않아. 둘이 잘 살겠지 뭐. 그 가위 하나만 줄래? 이건 자르고 가야겠어. 오빠가 내 가위 가져간 거 일부러? 아 여기 앞에 형이 너무 못해가지고 내가 도와주고 있어. 아 나 진짜 나. 아니, 아 얘도 너, 은근히 말 진짜 아니, 이상하게 하네 얘 형, 진짜. 이게 좀 밑에를 잘라야 된다 그랬어요 아까 사장님이. 그래 샀든지. 그래? 그 위에는 소용이 없어요. 아 내가 이제 대충 하고 나가는 거지. 왜 대충해? 할 때 그냥 하면 되잖아요 형. 아 너네 한번 이제 너네, 방송에서 대충 하고 그래 너네 보자. 야 아니야. 그래 너네 잘났다. 시청자들이 다 한다고. 야, 내가 다시는 너네들하고 같이 일하나 봐라. 오빠 우리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스트 아니야. 1회 이상 나올 수 없다고. 야 이것도 8회까지밖에 안 해. 너네가 2회는 나올 수 없어. 또 우리가 다 1회에서 틀 잡아주고 어? 가야 할 길 방향 잡아주고 그래야 오빠가 앞으로 먹고 사는 거 아니야. 고맙다. 조리 씨 고맙습니다. 됐어 그러면. 효리 1회 좀 그만 시키라고 그랬거든. 1회 전문 게스트인 거 알지 오빠? 왜 이렇게 1회만 불러 나를? 효리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일타 강사 같은 가이드 해주고 속성으로 입시 앞두고 효리가 열심히 하니까 왜 다음 게스트들이 허투루 할 수 없지? 그건 그렇지. 그렇지? 회타 때도 내가 화장 안 하니까 소녀시대니 뭐니 그래갖고 다 치지도 못하고 맨 얼굴로 자고 일어나고 효리가 어? 할 것만 해? 그러는데 못하지? 언니 저 좀 씻고 와도 돼요? 어, 난 안 씻을 건데 넌 씻어. 어,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거지. 악마. 생각해보니까. 시간이 없는데. 아, 또 말은 저렇게 해도 효리가 잘해줬어. 난 잘해줘 원래 후배들한테. 어. 아휴. 너무 덥다. 야, 여긴 정글이야, 진짜 이거. 모자 쓰니까 더 덥다. 어떻게 하는 거지? 야, 어우, 이게 진짜 매일매일 일을 어떻게 하시냐 이거. 와, 잠깐 하고도 이렇게. 야, 근데 지금 상순 씨하고 너하고 지금 부부잖아. 어. 근데 부부 같지가 않고 그냥 패터 너하고 내가 하는데 상순 씨가 게스트로 온 것 같아. 그러네. 옛날에 오빠 어. 여자 게스트들 많이 오고 다 편하게 막 쉬라 그러고 나만 엄청 시키고 막 그럴 때 나 맨날 놀리고 나이 많다고 놀리고 허리 길다고 놀리고 막 그럴 아이, 근데... 때 아, 물론 재미로 그랬지만 어. 좀 미안한 마음은 없었어? 다른 걸 떠나서 어. 어떻게 보면 또 보시는 분들이 그치 나도 알아 이해해 그치 뭔지는 알지 근데 오빠 마음 속에 한켠에 미안한 아니, 좀 마음 약간 그렇지 있지 그런 게 그럼 사과해 아, 그리고 그게 미안함보다는 어? 고마움이 크지 사과하라고 어? 아, 나 진짜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잖아 형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아, 나 진짜 효리야 미안하다 내 드디어 받아냈네 사과하자 어 그래도 여기 되게 깨끗하다. 이거 내 낯을 하니까 조심해야 돼. 오빠, 풀 어. 잡고 해야지 낯을 그 풀을. 아니 근데 이런 거는 그냥 하고 이런 거는 좀 잡고 엉덩이, 하고. 엉덩이 너무 가까이 있다 정말. 어, 오빠 나랑 자리 바꿀래? 너무 부담스러워. 아니 저 잠깐. 상수 씨. 바꿔. 아니 효리가 뒤로 가게 해주세요. 알았어. 아무리 그래도 내 엉덩이 바로 뒤에. 그렇지. 네. 내 엉덩이가 낫지. 이거 봐 진짜 녹차 씨가 있네 약간 동백 씨랑 비슷하게 생겼다 오빠 이거 봐 동백 껍질이랑 뭐 하는 거야 둘이 이래 녹차 씨가 있어 아니 뭐 하는 거야 상순 씨 아니 지금 녹차 씨 빨리 앞으로 가세요 이게 일도 힘들지만 너무 외롭네 경은 씨 데려와 이제부터 어? 다음부터 아니 경은이도 일이 많아 지금 내가 원래는 집에 있어야 되는데 오늘 오늘 원래 유일하게 쉬는 날이었어? 아이 그럼 아이고. 아, 오빠 나 눈 찔른 것 같아. 누가? 이거 가시. 아니 뭐 하는 거야? 아, 나 진짜 내가 다시는 내가 다시는 부부와 연인과는 내가 일로 하는 사람은 내가 안 한다. 아. 오빠랑 나랑은 일로 만난 사이지만 어. 상수 오빠 나랑은 사랑으로 만난 사이라고. 아이차. 뭐야 그거? 일보다 이게 더 힘들다. 아, 진짜.
너무 여기 느리니까 좀. 앉아. 나도 좀. 잠깐만 여기. 잠깐만 지금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잠깐 앉아서 쉬어 그러지 않았어? 아니 아니. 지금 나만 하고 있는 거 아니지? 아니야. 아 효린이 잠깐 쉴 수도 있죠. 됐어. 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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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때요? 잘했대. 고생 많으셨어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이제 내 점심 시간 거의 아 됐어. 지금 11시 50분이에요. 효리야, 물 좀 먹자. 안 잡히면 안 하신 거예요. 아니 근데 참 그 일을 많이 하신 얼굴입니다. 진짜 아니, 효리하고 진짜 그래. 얼굴 네. 얼굴 자체가 일을 많이 하신 얼굴. 처음 네. 올 때랑 사뭇 다르죠. 시간. 어 지금이 아주 그 얼굴이. 여기 고개 숙여 보세요 한번. 아 예. 예. 목이 하니까 시원해. 목이 따끈따끈하지. 어우 너무 시원하다. 예. 네. 여기 여기 봐. 야. 초원. 야 이런 풀이 무성한 평원을 보는 게. 진짜 오랜만이죠 오빠. 예, 흔하지가 않아. 야 여기는 진짜 이렇게 이렇게 넓은데 우리도 잘 못 보는데. 그래? 네, 집들도 있고 다 마을이 보통 여기는 그렇잖아요. 아니, 둘이 참 잘 사는 것 같아. 잘 맞아? 어. 쟤를 누가 맞출까 그랬지. 어이 깜짝이야. 너 내 마음속에 들어갔다 왔니? 나 지금 손으로 어우 깜짝 놀랐네. 쟤를 누가 맞추고 살까. 나도 궁금했는데. 야 만났어. 인연이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항성 오빠도 웬만한 여자랑 또 안 맞아. 그래? 응. 왜? 네? 그 또 취향도 그, 까다롭고. 그건 네 생각이야. 아, 그러니까 나니까 맞추는 거 나니까 맞추는 아니야, 게 있어. 아니야. 나 웬만한. 나니까 맞추는 웬만한, 게 있잖아. 나 웬만한 여자들이랑 잘 만날 수 있어. 왜 그래? 인연이 있어. 인연이 있는 것 같아. 여기서 사신다는 거야? 여기 집이야? 대박이다. 야, 이게. 야, 왜? 여기 뭐예요? 여기 엄청 멋있어요. 제차 공부하는 연구실. 와, 감각이 보통이신 분이 아니네. 어, 사장님 여기 진짜 멋있다. 그네. 고생 많으셨어요. 아유, 아닙니다. 하이파이브. 여기 아, 사장님 예. 살아 돌아오셨네. 축하합니다. 아유, 왜 진짜? 오, 식사 뭐, 올릴게요. 어, 잠당이다. 네, 잠당. 딱. 오. 아, 뭘 이렇게 진수성찬해. 오. 오. 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예쁘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어떻게 먹는지 혹시 아세요? 뭘요? 옥돈하고 빙떡. 옥돈은 그냥 뜯어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겁이 있나? 여기 옥돈 살점하고 빙떡 하나 이렇게 잡으시면 이렇게 얹혀서 아, 그래요? 한 입에 싹 뜯어 먹으세요. 네, 그렇게. 오, 어. 아. 서로 간이 맞아요. 아, 예. 간이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그렇게 먹는 그렇게, 거예요? 그렇게 드세요. 야, 옥돈하고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 이렇게 해서 드세요. 네, 그럴게요. 네, 네. 근데 같이 안 드시고? 아니요, 드세요. 우리 다시 조합원들이 있으니까 아, 같이 들고 오면.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지? 담백하고. 빙떡은 그냥 먹으면 너무 싱거워가지고 잘 안 먹었거든요. 아~ 이렇게 먹었구만. 이렇게 먹는 거래? 여보, 많이 먹어. 상신도. 상신도. 더 우셔다 먹을까? 아유, 좋지. 일보다 이게 너무 힘드네. 왜? 일을 하는 것도 힘든데 또 하나의 힘듦이 있어. 아 진짜 농담에 많이 먹어야겠어. 옛날에 일하시는 분들 막 고봉밥 먹었잖아요. 아유, 그러셔야 돼. 맛있다. 맛있어. 야, 이거 또 냉국도 맛있네. 어, 냉국이 맛있어. 나도 여기 해놓으면 안 돼서. 아유. 이렇게 입맛이 돌 줄이야. 아,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이거. 아, 이게 진짜.
아 지금 약간 둘이 있고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 효리네 민박에 잠깐 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러다가 프로그램이 바뀌는 거 아니야? 요새 살면서 힘든 점은 없어요? 그땐 또 약간 그런 컨셉이었거든. 향순이가 가끔 좀 너무 가식적이라고 얘기한다며. 로봇 집에서 입지도 않는 걸 그렇게 입고 나와. 아니, 왜 그런 거야? 각각 그 극 중에 캐릭터가 있잖아, 연기자들이. 어. 그처럼 예능인들도. 아, 물론 있지. 난 캐릭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어. 늘 똑같으면 재미가 없잖아. 아, 그럼, 당연하지. 오늘 집에 가면 진짜 푹 잘 수 있을 것 같아. 오빤 더 그렇지. 아, 오늘 너무 맛있다. 음식을 진짜 잘하신다요. 김밥이. 고기도 없이 이렇게 맛있게 하셔. 야, 음식을 진짜 맛있게 하세요. 아, 예상. 아, 근데 너무 잘 맛있게 먹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게 찬양하시겠어요? 찬양하면 좋죠. 응. 맛을 보면 또 차에 대한 이 또 사랑이 더. 오빠 결혼식 때 내가 갔었나? 너 왔었지. 그치. 네가 왔다가 잠깐 인사하고 아마 갔을 거야. 부준했잖아. 축의금 했지. 오빠는 왜 안 해 근데? 네가 결혼식을 언제 하는지 얘기를 안 해줬잖아. 식은 안 하지만 축의금 보낸 사람들은 꽤 있었거든. 할게. 미안해. 주고 가 오늘. 내가 그때 얼마 있는지 장부 찾아보고. 내가 알아. 알아. 그렇게 많진 않았구나. 말하지 마. 아, 할게. 아 진짜 하고 싶었어. 됐어. 7년 만에 뭐. 계속 제주도에서 살 거야? 일단 나는 우리 개들 죽을 때까지는 살아야 될 것 같아. 아니 여기 뭐 좋지 뭐 제주도. 좋은데 나는 근데 옛날에는 서울은 싫고 이제 너무 답답하고 복잡하고 제주에 살고 싶어 이랬는데 지금은 서울도 좋아. 서울 가면 또 서울 나름대로. 그러니까 어디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그때 서울에 있을 때 좀 되게 복잡했었나 봐. 그러니까 너도 워낙에 그 뭐 데뷔하자마자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그리고 원체 또 이슈가 많이 살았으니까 그게 좋게 얘기하면 관심인데 맞아. 아 근데 그 지금은 그거를 좋게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슈퍼스타였잖아. 보통이 아니라 오빠는 모를 수 있어. 이게 또 그냥 MC로서의 어떤 슈퍼스타하고 아 근데 그건 맞는 얘기야. 또. 그건 맞는 얘기야. 우리 같은 연예계에 있지만 아이돌과 그거 좀 달라. 관심도가 조금 그쵸? 다 다르지. 요구하는 거랑 좀 그런 거. 그건 다르지. 저거 진짜 어린 녹차입인가 보다. 작다. 원래 이렇게 점심 시간이 꽤 기나요? 원래는 한 시간이죠. 근데 여름 때는 먹고 좀 충분하게. 네, 충분하게. 아, 이게 여름 때는 너무 햇빛이 강하니까 그쵸? 조금 열기도 좀. 2시까지 자유 시간입니다. 2시까지 자유 시간. 네, 뭘 하시죠? 한 시. 네네. 봐줄까? 너 밥만 줘. 아니 너무 이렇게 붙어 있으면 또 어때? 근데 우린 참 좋아. 잘 맞아. 그거 고민 있어. 뭐? 부부 사이 그거 고민 좀 얘기해도 돼? 얘기해. 사이가 너무 좋으니까 너무 같이 있잖아? 너무 친구 같은 거야. 그거 좋은 거 아니야? 근데 그게 고민이야? 너무 친구 같은데? 가끔은 연인 같고 처음에 사귈 때 그런 어떤 남녀 간의 어떤 그런 감정? 그런 설레임. 게스트하우스 같은 데 가가지고. 키스 해봤어? 키스 해봤어? 최근에? 뭐. 키스는 잘 안 하지 않아, 부부 관계? 뽀뽀는 많이 하지. 그치, 뭐 애들이 좀 있다고. 정작 보니까. 키스는 잘 안 하지. 아니 왜냐면 또 해? 안 해? 걔 물어보니까 뭐 그치 뭐 잘 안 하잖아 키스하기가 뭐 시간이 이렇게 애들하고 같이 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막 그런 것도 느껴보고 싶은데 그럼 좀 떨어져 있는 거 어때? 상순이는 서울에 있고 싶대잖아. 근데 걔들 때문에 안 돼. 못하나. 아 진짜 걔들만 없으면은 한 달 정도? 오빠는 외국에도 가고 싶고 그렇대. 사실은 요즘에 DJing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해달라고 하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되게 많은데 이제 걔들도 있고 얘한테 미안해서 한 달에 한 번만
가요 그냥. 때로는 내가 좀 하고 싶은 거를 조금 마음껏 또 해보고 싶은데 외국 가서도 디제잉하고 그렇죠 외국에서도 현실적으로 지금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다 그런 것 같아 결혼하면 조금씩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좀 줄이고 나도 집에서 오롯이 TV를 못 봐 집에서 오롯이 TV를 볼 수가 없어 진짜 영화를 한 편을 보기가 힘들어 그렇겠다 그 쪼개 봐야 돼 쪼개 애기 있으면 애기가 또 오면 자기 또 뭐 만화 본다고 비키라고 그러면 또 비켜야지 또 이따 보면 또 경은이도 또 드라마 보고 싶은 게 있잖아 되니까. 그럼 또 드라마 보면 나는 일찍 가서 또 지호가 또 혼자 못 자거든 무섭다고 그럼 또 이제 내가 데리고 또 네. 자야 되니까 그럼 그래서 나도 일찍 자게 됐어 몇 시 하지? 6시 자는 거 아니지? 10시 반에 자요. 뭐 좋긴 좋아, 나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삼순이도 마찬가지겠지만 나도 때로는 이렇게 뭐 좀 늦게까지 나 혼자 이렇게 뭐 영화를 보고 싶은 영화도 수세편 연달아서 좀 보고. 좀 보고 미드 같은 건 좀 이어서 봐야 되는데 미드를 시작할 수가 없어. 시작하면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좀 있긴 있지. 맞아. 다 그렇게 사는 진짜 건가 오로지, 봐. 아, 그럼 다 그렇게 살지. 친구들하고 가끔 그 얘기를 해.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여름에 갑자기 카메라가 돌든지 안 돌든지 항상 같이 이야기하고 즐겁게 웃고 일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즐거운 놀이처럼 하는구나 예전에 잘 못 놀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자리를 좀 옮길까? 우리가 좀 한 군데서 너무 오래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자유시간인데 각자 좀 있자 꼭 이렇게 셋이 모여서 토크해야 돼? 어? 토크 아, 우리는 좀 기본적으로 토크를 좀 해야 되는데 좀 쉬자 그래 각자 좀 쉬자 아 근데 집에 가면 또 쉴 거잖아 토크 좀 하자 나가 좀 내가 나가 오빠만 떨어지면 되잖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이따 2시쯤 봐 오빠 재석이한테 붙잡히면 못 친다. 토크해야 된다. 또 은근히 또 하다 보니까 재미가 있네. 우리가 저 질문이 있는데 응? 지금까지 일로 만난 사람 중에 최고의 파트너는? 나는 그런 제외하고 그런 질문 어디서 났어? 아 이거 우리가 필수 질문이 몇 개가 있어. 아 그래? 연예인 중에 아, 나는 뭐 우리 스타일리스트 서비지 벌써 뭐. 20년 서비. 됐고 아. 난 다 20년씩 다 일해가지고 그래 응, 다 오래된. 상순이는 누구야? 저는 그 밴드 할 때 그 멤버들 멤버들이 정말. 아 롤러코스터도 노래 참 좋은데 재결합했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왜 안 해? 다들 아이 그래 이게 다 쉬운 일이 아니야 쉬운 일은 아니죠 결혼도 하고 이게 참 또 뭐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생각이 있는데 팬으로서는 참 그게 좀 아쉬워 보고 싶지 보고 싶 아이 너무 보고 싶지 아 효리는 저기 앨범 안 나와? 앨범? 뭐 아직은 생각 없네 그래? 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러다가도 확 또 생각이 확 하고 싶을 때 딱 되면은 그래. 얼른 확 돼요. 추진력이 엄청나잖아, 얘는. 콘서트 하면 오빠랑 호동이 오빠 막 초대하자 막 이랬는데. 나 너 하면 무조건 가지. 할 거야? 핑클? 네. 나는 뭐 조선 태민이 태도 가. 어디 따라오고 있어, 사장님이. 그러면 효리는 지금은 연예인이지만 다른 일 한다면 뭘 해보고 싶은 거 없어? 다른 일 한다면 뭘 해보고 싶은 거 없어? 형이 되게 뭐야 이거 토크쇼야? 아 토크쇼 우리 토크쇼야 어디서 보고 되게 아니 읽는 어디, 느낌이야 아니야 가만히 있어 어디서 봐 보기는 프롬프트 있냐고 없어 아 이거 내가 배웠어요? 아 있냐고 혹시 뭐 연애 안 했으면? 뭐 하고 싶냐고? 생각해 본 적 없지? 난 본투비 연예인인 것 같아 나 지금 토할 뻔했어. 거부할 수 없어. 어떤 나의 운명이라고 할까? 오빠도 뭐 음악 말고 딴 거 뭐 있어?
상순이? 상순이 그냥 회사 생활해도 잘했을 것 같은데. 하긴 잘했을 거야. 근데 그런 건 생각도 안 해봤죠, 저는. 아, 저는 그냥 음악 듣고 이렇게 찾아 듣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해서 그게 직업이었으면 좋겠어. 누가 음악 들으면 돈 주는 직업 있었으면 좋겠대. 아니, 팝 칼럼니스트 같은 게. 근데 칼럼을 해야 돼. 또 써야 되잖아. 내가 말고. 그냥 듣기만 내가 좋아하는 하는. 음악만 듣고. 너무하지. 엄청나게 듣긴 하거든요. 근데 형은 뭐 이거 하기 이런 거 하기 전에 뭐 하고 싶은 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원래 개그맨이 꿈이었잖아. 그러면 막 원래는 막 이렇게 코미디하는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렇지. 원래는 MC가 아니라. MC가 아니라. 근데 이제 코미디는 왜 안 해? 지금 이제 코미디가 지금 우리 후배들도 일자리가 없잖아 이제. 그런 게 없어. 그런 프로가 없으니까. 이제 점점 없으니까. 아, 이게 참 그래. 근데 요즘에는 오히려 난 그런 거 보고 싶더라고. 뭐 옛날 꽁트 그지? 꽁트. 막 꽁트하고 막 몸개그하고 막 천생연분 뭐 이런 거. 그렇지 그렇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웃을 수 있는 거. 그런 거나 그런 거 하지 하나. 진짜 웃긴 거. 이게 그거야. 이거야? 이게 그거야. 이거야?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이 너무 많아지는데. 약간 그런 느낌 아닌 것 같아. 너네가 해줘야 되는데. 몸개그를 여기서? 옛날 같으면은 효리하고 이렇게 안 따고 있지. 여기서 이마 머리에 이거 달리기 하지. 여기다 막걸리 한 병 넣고. 예진이하고 막 난리 나지 막. 머리끄댕이 잡고. 머리끄댕이 잡고 막 이렇게. 아 너무 웃긴다. 그러니까 녹자밭에 와서 녹화를 한 적은 있는데 이렇게 너랑 양쪽으로 떨어져가지고 녹차를 따면서 토크를 한 적이 없어. 그렇죠. 응? 뻘에 가도 조개를 캐거나 낙지를 캐는 게 아니라 거기서 씨름을 해. 자, 이곳은 녹차밭입니다. 자, 지금부터. 자, 바구니를 머리에 누가 먼저 저 고랑을 뛰어갔다 오나. 저녁 당번을 걸어놓고. 네, 하면서도 웃기긴 힘들네. 웃기긴 웃겨. 웃기긴 웃기지. 그치? 그 뒤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맞아, 맞아. 생각같아선 너랑 상순이 시키고 싶은데 내가 참을게. 오빠 이 프로 잘 되길 바랄게. 아 근데 너 눈빛이. 왜? 근데 눈빛이 안 될 거야 이런 눈빛. 아니 그거 아니지? 그럼. 오빠 고생할까 봐 걱정이 좀 되는데 이제 더우니까. 아 너 또 왜 또 나 갈라 오니까 이렇게 또 따뜻하게 이러니. 그래, 고마워. 어? 아, 근데. 형. 동생 나 동료로서. 아, 그럼. 그럼 여기도 허구해. 친한 동생이니까. 아, 오늘 저기 상순이하고 되게 많이 친해졌어. 상순이 전화번호 좀 받아가려고. 그래. 너한테는 전화 안 할게. 전화번호만 들어가세요. 그래, 너 먼저 들어가. 내 전화번호. 알았어. 안녕. 아니, 전화번호만 가지고 갈게. 가자. 아니, 전화번호. 상순아, 너 전화번호. 아니, 들어가세요. 야, 들어가. 들어가세요. 야, 상순아, 너 전화번호 안 주냐?